대구 경북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스 선교사의 후손들이 4월 교회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며 대구 경북 최초 교회인 대구제일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아담스, 한국 이름 안의와 선교사의 증손들이 4월 교회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 무덤이 있는 은혜정원에서 증조모 넬리 딕 여사의 묘소를 찾은 후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 read one of his mission reports after she died, and he said of his wife, she was a brave soul. He said he didn't think he could have had anyone better to work with than his wife. 아담스 선교사에 관련된 역사에 대한 공부와 보존은 앞으로 이 교단을 좀 뛰어넘는 연합 차원으로 이 일들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과거 역사들과 교훈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후손들은 또 아담스 선교사의 사역 현장인 대구제일교회와 대구동산병원 등을 방문하고 4월교회와 범어교회를 찾아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